아버님, 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그래, 어이들 가. 자, 운전 조심하고. 그날은 순천 시내에 사는 아들 내외가 다녀가던 날이었습니다. 몇 주 전 교통사고로 몸을 다친 아버지가 걱정스러웠던 아들 내외는 요즘 들어 자주 들르곤 했습니다. 김학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같이 살자는 자식들의 권유를 마다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또 니하고 니하고 둘만 남았지? 아이고, 힘드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70평생을 오로지 흙에만 묻혀 살아왔던 할아버지였기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할아버지에게 손은 자식만큼이나 소중한 가족입니다. 참 유순해 보이네. 아, 예. 할아버지의 하루는 해가 뜨면 들에 나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뭔 일이 있나? 아, 오늘이 이 집 제사날이구나. 아, 들에 가는가? 예, 나가 봐야죠. 아, 이따가 집에 와. 오늘이 어머님 제사날이야. 혼자서 붕상 떨지 말고 저녁이나 먹고 가게. 내일 아침이나 가죠, 뭐. 옆집 할아버지와는 형아우하며 70평생을 살아온 사이입니다. 아, 막걸리. 아이고, 어르신, 이쪽으로 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있어. 그제. 평생을 같이 살아온 이웃 사촌들이 가까이에 살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할아버지는 술로 달랠 때가 많았고 자식들이 다녀간 날이면 더욱더 그랬습니다. 이거 날이 풀려 좋긴 한데 그 앞으로 농사질 생각을 하니 걱정이야. 에? 그래도 어르신네는 주말이면 아들들 와서 도와주잖아요. 참, 아까 홍문에 왔다 가던데요. 쭉 한 잔 더 하십시오. 할아버지는 걸쭉한 막걸리 잔에 쓸쓸함을 잊었습니다. 너무 과하게는 드시지 마시고. 텅빈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밥 짓는 일. 손에 익은 지 오래지만 그래도 힘이 듭니다. 안할 때가 많지요. 유재수 본께 혼자 밥도 안 드시고 잘 때가 많고요. 그러면 넘다 보고 국이라도 한 그릇 끼서 주려고 보면 안 와요, 안 와. 안 와. 예. 어쩔 때는 갖다 주기도 하고 짠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유재수 본께. 그날 밤은 옆집 제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제사집에 갔습니다. 그나저나 이 집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됐죠? 벌써 10년은 넘었지. 그렇게 됐구나. 아, 참, 근데 아저씨 저녁은 자셨습니까? 네, 형제. 시골에서는 아직도 제삿날에는 이웃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곤 합니다. 약주는 좀 조금. 안주 좀 드시고. 자리는 한 잔. 아니, 어디 가시게요? 아, 소를 외양간에 들여매놓은 걸 깜빡했어요. 갔다 금방 올게요. 아, 그럼 이제 얼른 갔다 오세요. 예. 예. 깜빡하고 소를 들여매는 것을 잊어버렸던 할아버지는 소를 외양간에 몰아넣기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아. 낮에 마신 술에 제사집에서 마신 술까지 더해져 할아버지는 몹시 취해 있었습니다. 찬 바람을 맞으면서 떨고 있던 소에게 할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자. 늘 하던 대로 할아버지는 소를 몰고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가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애써 겉비를 당겨봤지만 소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힘이 붙인 할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돌에 머리를 부딪힌 할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 기운에서 쓰러져 놓은 게 이제 다쳐서
이렇게 피가 흘려서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방에 들어와서 쓰러진 중은 알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지. 철저한 정신 같다 뭔다 말이지. 어떻게 됐든지 그냥 아무래도 술기가 한 잔 있었고 또 어떻게 내 하고는 전혀 뭐 가남이 없네요. 그 시각 옆집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계속 소가 울어요. 아, 옆집 소가 왜 이렇게 우냐? 글쎄요. 안에다 안 들여놨는가? 아가, 숙녀 올리자. 소울음 소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술기운에다 많은 피를 흘린 할아버지는 좀처럼 몸을 추스릴 수 없었습니다. 기어 들어가시는데요. 갈증과 고통 속에 할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겨워 여기저기 집안을 돌아다니던 할아버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할아버지의 사고를 아무도 알지 못한 가운데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예, 날이 샜습니다. 안 보이네. 아이고, 임자. 가서 학교에 좀 빨리 오라고 그러지. 그란에도 이 음식 좋게 갖다 드리려고 챙기고 있어요. 영감님, 계세요? 영감님! 어? 이게 뭐예요? 피가. 피인가? 영감님! 떡을 작은 방에 들여놓으려 함께 그냥 열어갖고 있어요, 피가.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뭔 일이라냐. 그러고 이제 큰 방에를 들여가 본 께로 이불을 그가 들어놓는데 이불도 정신도 없고 정신이 없다요. 나도 정신이 없어져 없단께. 아이고 이거 이럴 텐데. 아이고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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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아침부터 왜 이래? 저 머리가 깨져갖고 온 방에 피가 전지라. 빗자국이 가득한 방 안엔 신음소리조차 없이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이, 정신 차리냐고. 아이고, 이 양반이 죽은 거 아니야? 이런 방정 맞게 여보게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시내 있는 엄마한테 전화 좀 겨시오, 너. 가만있어.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저거 전화해 줘. 저거. 어쩔 줄 모르던 옆집 할아버지는 순천 시내에 사는 김학윤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사고를 알렸습니다. 예? 아버지가 다치셨다고요? 예. 아저씨. 아저씨가 잠시만 모시고 계세요. 예. 제가 늘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던 아들 내외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어떡해요. 가만있어. 여보세요? 예, 119죠? 예. 급한 대로 시골로 출발하기 전에 아들 내외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119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아드님이 좀 현명하셨네요. 예시고. 사고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울 일이 있을까 너도나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홍모가 연락한다고 그랬으니까 곧 차가 올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마을 입구로 가니까 올라가자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가요. 신고했다면서요. 신고를 받은 지 30여 분 만에 순천소방서 저전파출소 구급대원들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노인들만 살고 있는 농촌 마을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처한 덕분에 사고 수습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대원들은 가장 먼저 할아버지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맥박 있습니다. 통곡 반응 있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많은 피를 흘리신 흔적이 있었는데 피가 마루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고 고통스러워서 그 돌아다니시는 흔적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피 상태로 봐서 피가 굳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걸로 생각되었으며, 만약 조금만 늦게 발견되더라도 할아버지 목숨이 들어올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었습니다. 대원들은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 목보호대를 착용시켰습니다. 상처의 지혈과 소독을 하는 한편 거지로 상처를 보호했습니다. 또한 호흡을 돕기 위해 이동용 산소 호흡기를 댔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나자마자 대원들은 할아버지를 순천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힘찬 쟁기질 속에는 다시 밝게 된 흙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합니다.